다이어트. 사람들은 건강 혹은 외모를 위해 다이어트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만큼 다이어트에 그 열을 올릴 나라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이어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5일 동안 물다시 다이어트를 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결과만 보면 성공한 다이어트 같지만 마냥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과정은 실패했는데 결과를 성공한 다이어트랄까? 어떻게 다이어트인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는 건강 때문입니다. 저는 되게 간 수치가 어릴 때부터 높은 편이었거든요. 20대 초반 때부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간 수치가 한 200에서 300대를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러니까 되게 높은 간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보통 정상적인 간 수치가 한 40에서 60 정도? 병원에서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도 뭐 되게 간 수치가 왜 이렇게 높냐, 이거 관리해야 된다 늘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늘 피곤하게 살고 이거를 멈출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쭉 이 상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사실 어릴 때는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죠. 20대 후반 때부터 좀 이걸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도 그런 이유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처음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다이어트를 굉장히 빡세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한 10kg 정도 강량해서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살이 빠져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20살 이후에 처음으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간 수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이후에 또 꾸준하게 1년에 걸쳐서 열심히 먹다 보니까 다시 점점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슬슬 심각함을 느끼고 다시 관리를 해보려는 찰나였고, 보통은 그렇잖아요. 보통 다이어트라는 목적이 대부분 외모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솔직히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이때부터 사회적으로 뭐 외모에 대해서 받는 베네핏이 얼마나 있는지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거에 뭐 데미지를 받기에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 뭐 이미 이 삶이 너무 익숙하니까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달까? 데미지가 안 돼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되게 유행하는 종류의 다이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선택한 건 뭐였냐면은 그 물단식 다이어트라고 IU 다이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3일 정도 물단식을 하고 보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저는 기간을 그냥 딱 잘랐어요. 원래 보식을 단식을 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선택한 다이어트 방법을 기준이 그냥 딱 그겁니다. 저의 편의성. 길어지면 귀찮잖아요. 힘들고. 3일 물단식하고 이틀 보식. 주 5일로 끝내는 거. 주말은 쉬어야 되니까. 주말은 먹고 놀고 또 해야 되니까. 딱 직장처럼 일하는 5일 동안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물단식 다이어트를 선택한 이유는 솔직히 안 먹는 게 제 편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보면은 대부분 다이어트들이 뭐 되게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많아. 닭가슴살도 사야 되고 뭐 샐러드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가 먹어서잖아요. 한 달에 생활비들을 보면 대부분이 식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써서 살을 찌워놨는데 또 살을 빼는데 돈을 쓴다? 아 이건 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귀찮다. 뭐 이것저것 공부하고 다 사서 준비하고 그거 뭐 만들어서 먹고, 이거는 이 과정 때문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행을 어떻게 했냐면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몸무게를 재고 매일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고 있는 3일 동안 몸무게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결과잖아요. 하루에 거의 1kg씩 빠진 거니까. 근데 결과는 이래도 이 과정이 또 되게 성공적이었던 거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제가 단식을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직장 동료 중에 점심시간에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첫 주에 그냥 실패를 했어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지금 저를 약 올리고 있어요. 징거 더블 맥스 다운. 먹방을. 와. 이제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자리고기더니. 아 근데 단식을 해도 뭐 힘들거나 피곤하고 막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런 것만 힘들어요. 이런 것만. 진짜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주문해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박약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 인간미가 아주 넘치네요. 첫 주에는 아예 실패를 했고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해서 2주차 때 다시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짜잔. 맛있겠죠. 호빵도 사왔어요. 지금 물 단식 다이어트 3일차인데 뭐 오늘 완벽한 단식은 아니고 실패 인 셈인데 순조롭게 가고 있으니까요. 뭐 다이어트가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먹었으니까 제가 이거를 핑계 삼아서 이제 또 안 먹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날에 눈 잘 넘어왔고 완벽하게 둘째 날에는 이제 삼각김밥 하나 먹었어요. 하나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이성이 끊어져가지고 뭐 다이어트가 다 이런 겁니다. 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2주차 때 그 결과고요. 보식을 하는 이틀 동안도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보식도 사실 완벽한 보식은 아니었던 게 대부분 물단식 다이어트를 하면은 보식을 야채죽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고기 미역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역국으로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두부 미역국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고기를 먹고 싶어서 소고기를 잔뜩 때려놓은 소고기 미역국으로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다이어트 방법을 좀 용도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식단과 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의 용도가 완전히 다른 게 식단은 지방을 태우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그 몸을 만드는 용도죠. 이 두 개를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물론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00%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걸 종합해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식단에 올인하는 주의예요. 식단에 올인하는 주의고 이유는 간단해요. 운동하기 귀찮잖아요. 힘들고 일단 저는 운동이 싫고 솔직히 직장 생활하고 할 거 다 해가면서 운동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뭐 굳이 공식력 없는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뭐 간헐적 단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식법들 뭐 식단을 통한 다이어트 방법이 꽤 괜찮은 다이어트임을 검증하고 있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운동을 제껴두고 그냥 굶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간단하고 현실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떤 간격으로 얼마나 어떻게 굶을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찾아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결론은 건강하게 살을 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살을 빼면 건강해져요. 솔직히 비만인 것보다 살을 뺀 게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 근육량이 조금 굶는다고 그렇게 쉽게 막 엄청 막 빠지고 그러지가 않아요. 사람 몸이.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다이어트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그때 제가 3개월 동안 10kg를 뺐거든요. 그런데 체중은 감소하고 체지방량도 감소했는데 근육량은 그대로인 계속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굶는다고 막 그 인간의 근육량이 다 없어지고 막 이럴 정도면은 인류는 예전에 멸종했어야 돼. 그러면은 솔직히 많은 분들이 식단만 가지고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흔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힘든 거 뭐 어지럼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이어트 부작용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안 먹으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먹는데 쌩쌩하면은 뭐 다행이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뭐 그만큼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요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을 제대로 태웠다면은 요요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살 빼기 전 체중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먹었던 양만큼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먹었던 양만큼 다시 또 계속 막 먹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천천히. 그거는 요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요요라는 거는 조금 먹었는데 갑자기 막 살이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을 요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이 타고 이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갔는데 사라진 질량이 갑자기 막 다시 막 없어진 물질이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작년에 비롯해서 어릴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제대로 지방을 태웠다면은 요요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천천히 계속 먹어서 천천히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도 요요 아닙니다. 먹은 만큼 찌는 건 요요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먹었는데 안 찌잖아요. 그거는 그게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보상 심리 때문에 폭식을 한다던가 예전 체중을 유지한 만큼 원래 식사량 있잖아요. 그만큼 계속 다 막 먹는다던가 이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이거 이런 거를 요요라고 부르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도 보면 막 이번에 완벽하게 단식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중간에 좀 먹기도 했고. 그런데 결국에는 시작을 해라. 가장 다 좋은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냥 뭐든 일단 하고 나면은 다들 어떻게든 돼요. 일단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 And you did it right from the start.